자, 솔루션스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솔루션스를 속속들이 알 수 있는 키워드 토크를 진행을 해볼 텐데요.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글로벌 대세입니다. 네, 와. 본인들은 민망할 것 같은데 민망할 수 있죠. 영어 가사 때문인지 몰라도 솔루션스가 외국에서 참 많이 유명하다고 얘기를 전해 듣고 있어요. 최근에 스페인도 다녀왔죠? 프리마베라라는 콘서트에 초청이 돼서 너무 페스티벌. 가보고 싶었던 네, 페스티벌 프리마베라 사운드. 그렇죠. 프리마베라 사운드 페스티벌에서 이제 새로운 신진 밴드 중에 한 팀으로서 그러니까요 공연을 했었어요. 그 스테이지가 한 5개인가 6개인가 막 이렇게 되고 되게 넓은데 깔끔하고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. 본인들 공연 말고 보고 싶었던 공연 보셨나요? 네. 거기 봤죠. 네. 어떤 팀? 저는 탄미씨 되게 재밌게 봤어요. 와 네, 진짜요? 요새 봤어요. 많이 좋아하시죠? 네. 우리나라에 왔을 때 티켓을 못 구한다는 그 정도. 네. 로드도 되게 좋았어요. 로드. 네. 맞아. 다닐 때마다 그 지역마다 뭔가 재밌는 에피소드들을 있잖아요. 저희도 뭐 공연하고 다니면 재밌는 에피소드들을 항상 한가득 가지고 오는데 이번 스페인 가서 재밌는 에피소드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. 스페인에서 비디오 찍었던 거? 뮤직비디오. 맞아요. 뮤직비디오. 네. 네. 뮤직비디오를 본인들이 직접 기획을 해서 찍은 거예요? 네. 이분께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러브랑도? 이 돌리는 걸 좋아해요. 사랑도 본인이 하시고. 그쵸, 그쵸. 그 회사에서 엄청 좋아했겠는데, 공짜니까. 제작비로 했죠. 막 되게 대단한 건 아니고, 그냥 뭔가, 이렇게 저희가 해외 투어들을 되게 많이 다녔는데, 좀 저희 스스로 되게 셀프로 찍는 그런 기록물 같은 느낌의 영상을 좀 만들고 싶었어서, 네. 마침 또 그 시기쯤에 저희가 새로 낸 앨범도 있었고, 어울리는 곡도 있었고, 한 1, 2주 전에 제가 그 급작스럽게 그냥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막 혼자 이제 가사 맞춰서 그 초마다 이렇게 시나리오 같은 거 이렇게 써가지고 예 네. 리더일 때죠. 리더였죠. 그 시절에? 그래서 사실 그때 저희가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그 영상을 그런 느낌으로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. 그 영상에는 되게 사이 좋게 잘 나오죠. 그러니까 그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지 연기력을 보면서 싸우고 있는 장면이 나오나요? 아 그러면 안 돼. 저희가 싸울 때 막 되게 싸우는 게 아니라 흥 이렇게 싸우는 애들이 소심하게 피셔야지 이런 거 먹어. 맞아, 맞아. 너 제 볶음 먹어. 나는 냉면 먹을 거니까 흥 먹어. 맞아, 맞아. 그런 느낌의 맞아. 싸움이라서 막 인사 안 하고 집에 가고. 아 맞아. 네 그런 느낌. 고함지로 싸운 적은 없어요? 네. 그런 적은 없어요? 네. 결성이래. 항상 싸늘 할 뿐이에요. 싸늘. 그게 더 무서워. 일단 솔루션스는 이제 글로벌 밴드답게 호주와 아프리카 대륙 말고는 다 가봤다고 하네요. 네. 몇 개국이나 가본 걸로 기억해요? 저희 17개 도시로 따지면 15개 정도 되고요. 네. 그리고 횟수로 따지면 겹치는 것까지 해서 30회 좀 넘을 거예요. 와, 네. 진짜 많다. 그럼 해외 공연, 국내 공연보다 해외 공연이 더 많았다. 다고도 볼 수 있겠네.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다행이다. 그러면 해외 팬들 팬층도 굉장히 두텁게 이제 형성되겠어요. 근데 아니죠. 두텁다기보다는 그냥 있다는 것 자체로 되게 감사하고 신기한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사실 이게 두터워지고 커지려면은 거기서 정말 꾸준하게 오래오래 머물면서 활동을 하는 게 사실 정답이긴 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초청을 받아서 혹은 기획을 해서 한두 번씩 이렇게 갔다 오는 걸로 이제 사실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게 뭐 이렇게 되게 두터워질 정도로 커지는 규모가 커지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. 거기 분명히 숨은 두터운 아이 분들께서 네. 점점 두텁게 이렇게 커가고 계시지 않을까. 근데 이제 있습니다. 제가 말이 안 끝나긴 했는데 갔다 오면은 그분들이 계속 꾸준히 저희 음악을 찾아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직까지도 갔다 온 지 한 2, 3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댓글 남겨주는 그쪽 지역의 팬분들 또 언제 오냐고. 네, 항상 물어. 멤버들 식탐 근데 네 분 다 엄청 마르셔가지고 식탐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 근데 먹는 걸 마다하지는 않아서 특히나 좀 별미 이런 거 있으면 꼭 챙겨 먹으려고 하는 편이에요. 이거를 내가 지금 안 먹으면 언제 먹어봐 이러면서 그래서 예, 그때는 약간 살이 쪄서 와요. 먹는 거 좋아해요. 예.
해외 나가면은 사실 먹으러 가는 건데. 그렇죠. 해외 나가면 먹는 거 이제 좀 힘들어하는. 아 정말요? 저는 정작 한국에서 한식 잘 먹다가. 아. 네. 아니 향신료가 거, 향이 센 걸 잘 못 먹어요. 그러니까 다른 서양 음식이라던가 이런 건 다 괜찮은데 이게 향이 좀 진하거나 고수 못 드시는 거 못 먹어. 네. 오이도 못 먹어요. 오이 못 먹어요. 오이 못 먹는 이인 있잖아요. 오이랑 향 강한 거 되게. 아 어디서 제가 들었는데 오이를 못 먹는 사람들이 유전자래요. 유전이고 오이를 못 먹는 사람들이 진짜 미식가라고 하더라고요. 아 그래요? 미식가 안 할래요 그러면.